욕심 많은 과부와 암탉.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. 이 과부는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늘 외로워했답니다. 하루는 과부가 시장에 가서 닭을 샀어요. 아마 닭을 키우면 덜 외로울 거야. 과부는 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. 과부는 닭에게 매일같이 적당한 양의 모이를 주었어요. 맛있게 먹어라. 닭은 모이를 쪼아 먹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암탉이 알을 한 개 낳았어요. 어머나, 네가 알을 낳았구나. 과부는 기뻐했어요. 며칠 동안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한 개씩 낳았답니다. 그러자 여인은 욕심이 생겼어요. 먹이를 많이 먹으면 하루에 두 개씩 낳을지도 몰라. 이렇게 생각한 과부는 먹이를 듬뿍 주었어요. 많이 먹어라. 그리고 알을 많이 낳거라. 며칠 뒤, 과부는 닭장으로 갔어요. 오늘은 알을 몇 개나 낳았을까? 그런데 알은 하나도 없었어요. 암탉은 너무 뚱뚱해져서 하루에 알 한 개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. 과부는 욕심부린 것을 뒤늦게 후회했답니다. Thank you.